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에 이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어떻게 거주지를 이동하며 살았는지, 또 그 가운데서 동생 가족을 위해 어떤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전 동영상을 시청할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부모님 댁에 있다가 부산에 집을 마련했는데 직장이 서울로 정해지자 서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귀국 후에 얻은 부산 집과 서울로 이사를 오며 마련한 서울 집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집은 수차례 매도를 시도했으나 어려워서 전월세로 돌려놨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가구 1주택 제한을 통해 부산에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입을 위해 준 돈을 위자료에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전처에게 주어 빌라를 구입하도록 했고, 다시 그 돈을 받아 정경심 교수 명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 미통당 소속 주강덕 의원이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가 위장이라는 것과 이사를 다니며 자녀와 조국 교수만 서울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 부산에서 잠시 거주하고 서울로 갔다가 직장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이듬해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울산대로 직장이 정해지기 전 서울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조 전 장관의 직장이 울산으로 정해지면서 부득이 부산으로 다시 전학을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한 후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며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울산대에서 근무하던 1999년 10월 부인과 아들은 기존 부산 아파트 주소에 남겨두고 조 전 장관과 큰딸만 서울 송파구 풍납동 딸의 외사촌이 거주하는 곳을 주소를 이전해 딸 아이가 전에 사촌 언니들과 다녔던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사실 아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배려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에 있다가 국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겪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사 혹은 전학이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좋은 곳일지 모르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딸 아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소를 본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부모 형제와 떨어져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여 주소를 재이전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생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이를 들어주는 게 과연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학원을 돌리는 부모들보다는 100배 나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언론은 이것이 마치 대단한 범죄인 양
끊어치기 위장 전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조 전 장관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 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은 땅을 투기하거나 대학 입학률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전입은 모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한 것이고, 더군다나 부동산이나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군을 노리고 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학업 때문에 부득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고 다시 귀국을 해 수차례 이사와 전학을 다녀야 했던 환경을 제공한 아빠의 입장에서 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요. 자, 정리합니다. 위장 전입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준 좋은 부모의 모습, 이것이 이 의혹의 진실입니다. 밤낮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며 살아가는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려고 하죠. 혹시나 들통날까봐 겁내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처리들을 잘 해놨습니다. 이번 전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갈 곳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단기간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솔직하게 다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 몇이나 있습니까? 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꼼수를 쓰죠. 이는 질타받을 일이 아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 역시 의혹이 아니라 미담입니다. 그냥 어린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법대로 처리했던 일을 이렇게 크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꾸민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은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되는 여느 정치인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살지도 않은 곳에 주소를 옮겨놓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불법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들만 언론을 통해 잔뜩 뿌려놓고 그 가운데서 조 전 장관이 받아야 했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지만 저희 진실의 조국이 앞으로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